자, 그렇구요. 엄마 수능 대박 났어. 그래, 오늘 치킨이다. 치킨 말고 고기 특급판으로 성적나지 줘봐. 9등급이 맞네, 아들아? 뭐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받아보고 싶었던 문제들이 있어요. 평가원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서. 제가 국어영역 지문 한번 뭐가 나왔는지 한번 그냥 볼게요. 일단 수능 1교시 국어영역 쫙 받아볼게요. 지문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국어영역 1번부터 학생이 수업시간에 발표다. 이거 약간 그거죠. 그 듣기 문제를 약간 그 바꾼 거죠. 그 수라상, 그 수라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수라상의 얘기가 나왔고, 식사를 하루 두 번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뭐 수라상의 얘기가 나왔고, 궁중음식 나왔고, 활동지, 허생의 처. 그거죠. 허생의 처 혼자서 그 집안 버틴다고 힘들었던. 쓰기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요. 설문조사. 자, 이제 11번부터는 뭐 읽기 지문이죠. 13번부터는. 아닌가? 여기 문법 문제. 자, 16번부터 읽기 지문인데,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류는 목적지향적인가? 이과 지문 나왔네? 젠장. 뭐 과학 지문이 나와, 여기에. 자, 이거 과학 지문. 그 다음에 여기 20번부터 문항이네요? 강 건너간 노래, 이육사 시인. 섣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암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어.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어. 못니즈의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나이기에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뿔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밤은 옛날은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가랑 여기 두고 또 한가랑 어디맨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갔어.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 유문함인데, 이육사 시인이 저항 시인이죠. 김광규 시인의 묘비명이라는 게 있네. 네, 그렇다 치고요. 이게 시 지문하고 다른 그 시에 대해서 약간 쓴 비문학 지문이 복합으로 나왔네요. 이런 거좀 짜증나요. 오, 이건 소설 얘긴데? 뭐 지문이 왜 이렇게 길어? 지문이 한림학사 유연수. 사시가 동청을 꺼렸는데. 서포 김만중이 쓴 사시남정기가 나왔네요. 와, 사시남정기가 수능에 나오네? 구운몽이 나왔었나 이제? 구운몽은 교과서에서 봤었는데. 야, 이번에 사시남정기가 수능에 나왔네. 대박인데. 아니, 사시남정기는 제가 전체적인 줄거리는 알아요. 부인을 잘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시남정기. 사시남정기가 나왔었고, 27번에서 32번까지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 목표. 경제 정책에 관한 지문이 나왔네요. 무슨 비문학 지문, 왜 어려운 것만 나와? 경제 정책 지문 나왔어. 그리고,
자, 33번부터는 다시 문학 지문이네요. 이자환의 비가. 그리고 이병기의 풍란. 예. 네. 그렇다고 하고요. 뭐 이런 게 나왔네.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관한 IT 지문이 나왔네요. 젠장. IT 지문 나왔고, 조문의 기들은 도깨비만 보면 뭐 니그르니 네오르니 하면 뭐 짜그락거리게 일수다. 뭔 얘기야? 지문이 왜 이리 길어? 관촌수필 이문구가 쓴 글이 그 글이죠. 뭐 그렇게 나오고요. 문제는 네, 45번까지만. 문제가 45문제까지 줄었네요. 우리 때는 60문제였는데 지금은 45문제예요. 구간역이. 자, 그리고 혹시 뭐 풀어보진 않겠지만 수학 영역도 받아놓을게요. 어차피 수학 영역은 저안 풀어요. 수학 영역 안 푸는 이유는 제가 문과라서. 3교시 영어 영역. 자, 뭐 그냥 자료들 한번 쫙 볼게요. 듣기는 17번까지. 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 아, 이제 16번하고 17번은 한그 지문을 두번 듣고 그한그두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16번하고 17번은 지문이 한 개예요. 요즘은 그래요. 이거 근데 영어 영역 그 녹음하는 성우들 있잖아요. 그 성우들도 감금한다? 영어 영역 이거 그 녹음한 성우들도 다 감금시켜요. 자, 와, 지금 와서 이거 지문 보니까 뭐, 못 알아먹겠네. 아이고,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까지 나와. 요즘 영어 더 어려워진 것 같아. 우리 때보다. 모르겠어. 이제 요즘, 저는 이제 그 수능 위주의 공부를 안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래서 나는 토익을 보면 안 되는구나. 45문제로 줄었더니, 이제 그, 뭐냐, 마지막 8쪽은 그냥 무조건 장문독해예요. 장문독해가 이제 한쪽밖에 안 나오네. 근데 여기서부터 일단 글이 굉장히 많아지죠. 여기서부터 글이 많아져요. 장문독해, 진작. 뭐 이런 게 나왔구나. 그리고 듣기 8도 받아놓을게요. 수능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8. 그리고 듣기 대본. 그리고 뭐쓸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탐구형을 다 받을게요. 그리고 직업 탐구도 받아놔야지, 혹시 모르니까.
가다놓고 5교시 제2의 국어. 제2의 국어 한번 내가 독일어를 지금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그냥 예능이에요. 자, 독일어 제일 앞 페이지에 나오죠. 그 제2의 국어 시험 문제제는요, 그 분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그냥 앞에서부터 넘겨서 푸는 거예요. 그 제2의 국어도 홀수형 짝수형 구분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제2의 국어는 또 볼 사람들만 보잖아. 그래서 그 우리 막 학교에서 그 막 모의평가 뭐 학력평가 이런 거 볼 때요, 이제 제2의 국어를 볼 때는 그 종 일단 4교시까지 시험 보고 종이하고 집에 보낸 다음에 그 제2의 국어 볼 학생들은 그 따로 한 교실에 모여서 봐요. 그래서 그 보고 갔어. 그렇구요. 그때 나는 근데 제2의 국어 그냥 몇 번 한번 그냥 테스트 해보고 그냥 그리고 좀 그냥 망했던 것 같은데. 와, 이런 게 나와?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 환장하겠구만. 야,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와, 뭐 제2의 국어라고 하죠. 그냥 아이폰이 나오네. 제2의 국어는 30문제로 1점짜리 2점짜리 문제가 있죠. 그 제2의 국어 1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원래 제2의 국어는. 근데 1도 어려워. 오, 루터에 관한 글도 있어. 역사글이 하나 있네요. 그렇구나. 아, 이것도 제2의 국어도 이제 그 30문제를 그 한 세트 그 4페이지짜리 그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구나. 예전에는 그냥 넘기는 거였는데. 그렇게 됐구나. 시험지가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PDF로 나오는구나. 한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네요. 자, 수능 문제 잘 봤고요. 그래요. 저는 제2의 국어는 손 안 대는 걸로. 그냥 다른 영역들은 뭐 그냥 그 어쨌든 뭐 손 안 되도록 할게요. 괜히 했지. 자, 내일은 그 지태 지리지 그 백두대간과 고깃길에 관한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오늘 이따가 제가 낮에 그 미팅 갔다 오고 나서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녁에 뭐 방송을 하겠죠. 뭐 미팅 갔다 오고 나서 뭐 저녁에 방송할 것 같은데 또 그때 여러분들 또 그 백두대간 그리고 뭐 고갯길 뭐 이런 거에 얽혀서 약간 뭐 역사 얘기도 좀 섞일 수도 있고 지리 얘기도 주로 지리 얘기로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걸로 한번 좀 약간 이야기를 좀 풀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수능 거 관련해서 그래서 네, 그럼 오늘 이번 수능 문제들 한번 쫙 그냥 한번 훑어봤고요. 공신님이 이번에 그 수능 원래 매년 그 수능을 보시잖아요, 공신님이. 근데 공신님이 이번에 수능이 갑자기 한 주 늦춰지면서 스케줄 문제 때문에 그
이번에 수능을 응시를 못했대요. 원래는 그래도 국어 영역이라도 보고 나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가지고. 근데 어차피 공신님은 그 AB형 다녔을 때도 국어는 아마 A형 봤을 거야. 국어랑 수학은 같이 둘다 B형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고. 자, 오늘은 제가 공신님은 아니요. 공신님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공신님은 자기는 시험 문제는 다 훑어본대요. 시험 문제는 다 풀고요. 마킹을 할 때는 일부러 틀린 걸로 찍는대요. 그래야지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이 더 상위 등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일부러 틀린 답을 찍는대요. 자기는 어차피 입실 안할 거거든. 그래서, 근데 공신님은 그러니까 그거죠. 자기는 9등급으로 가겠다 이거야. 다른 사람들을 다 윗등급을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아, 물론 이제 절대평가 영역인 거는 본인도 그냥 스스로 푸시겠지. 어차피 절대평가인 거. 절대평가는 원점수에 따라서 등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푼대요. 뭐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면 그냥 원점수대로 푸시겠지. 근데 이제 국어 영역, 수학 영역, 그리고 과학 탐구 영역은 그냥 봐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땠는지는 쫙 보고 나오시는 거지. 참고로 대균쌤은요, 이제 매번 토익 보시잖아요. 대균쌤은 매번 토익을 보는데, 대균쌤은 990점 인증하시죠? 모르겠어. 나 같으면 차라리 그냥 쫙 풀어보고, 현재 그냥 내 실력, 그냥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보는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공신님은 자기는 밑으로 깔아주겠다.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국어 영역만이라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퇴실하면, 또 이제 시험실에, 뭐냐, 다른 학생들이 약간, 저 사람 왜 가지? 저분 왜 가지? 해가지고, 약간 그 분위기가 좀 흐려질 것을 우려해서 그냥 아예 안 왔대요. 안 갔대요. 오후 스케줄 문제 때문에, 수능을 치를 수가 없었대요. 갑자기 일주일 늦춰진 거야. 물론, 그 다음에 아까 저녁에 방송하시는 것 같던데. 뭐, 그렇구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수능 시험장을 가지 않는 이유는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수능을 접수를 하려면요. 무조건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 행정실을 가야 돼요. 아직도 그 행정실 쪽에 그 직원들 아직도 있을 거란 말이야. 나이 드신 분들. 그래가지고, 또, 아직까지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현역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대학을 다시 들어가려면 수능을 다시 봐야죠. 수능을 다시 봐야 되고, 그래서 뭘 공신님은 어차피 다시 대학 가려고 수능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공부에 신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으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매년 수능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신님은 국어하고 수학은, 국어, 수학, 과학은 일부러 자기는 9등급으로 빠져주고, 근데 문제는 다 푸는데 일부러 틀린 거 찍은 거지. 뭔지는 아는데. 그렇게 찍으시는 케이스고, 대균쌤은 유형 분석을 위해 항상 시험은 보러 가시는데, 대균쌤은 항상 만점을 받는 케이스고, 공신님은 일부러 틀리는 거고. 모르겠어. 제가 만약에 이제 진짜로 수능 시험장을 계속 가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라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실력대로 풀것 같아요.
그래봤자 어차피 수학은 7차 교육과정 문과반은 미적분을 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저 수학 영역 가형은 그 절대 2등급이 안 돼요. 내가 뭐냐고요? 그래, 나 BJ다, 임마. 응. 어? 저기, 우리 매니저가 누른 거야? 그, 책임이요? 아니, 나안 눌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매니저가 누른 거예요, 책임? 왜냐면요, 지금 내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며칠 전에, 내가 그 축구 중계할 때요. 내가 축구 중계할 때, 그, 책임을요, 운영자님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운영자님은요, 여기 참여 목록에 뜨질 않아요. 아, 고마워요. 아, 근데, 책임은 좀 약하다. 나 같았으면 그냥 강퇴인데. 나 같았으면 그냥 강퇴인데. 하여간, 그, 그래서 축구 보다가, 운영자님이 시청자들한테 책임을 누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좀 상황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뭔가 패드립을 한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 축구 경기 중에 스포츠 토토 관련 채팅을 하다가 운영자님한테 책임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토토 관련은 좀 그냥 책임 정도는 좀 제재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저런 정도의 그 채팅에 좀 패드립 그런 패드립성 채팅은요, 저는 그냥 강퇴시키거든요. 저는 쎄요.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아까 내가 지하철에서 또 우연히 그 클래식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 지하철에서 만났어. 이제 우리 그, 이미 그 블랙 넣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블랙에 그 추가됐다는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채팅방 그 관리 보여줘. 그 어떻게 되냐면요, 관리 들어가면요, 지금 제가요 이제 애청자가 약간 400이 다 돼가요. 그런데 지금 블랙리스트가 136명이에요. 아, 맞아요. 그 채팅방에 따라서 그 블랙 당한 횟수 누적되면 이용 정지 받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질샷이 397인데 블랙이 136. 엄청난 블랙 비율이죠. 내 블랙 비율이 엄청 세요. 그, 야, 웬만한 역행방보다 그 블랙 비율이 비율은 굉장히 셀 거예요. 그 채팅 그 제재가 좀 제가 심한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무슨 누가 보면 그 아나운서 그 방인 줄. 아, 근데 요즘은 조금 이제 축구 방송을 좀그 스포츠 방송을 하기 할수 있잖아요. 이제 요즘은 그 여기 추가해서요, 이게 다이렉트 방송에 이렇게 그 리스트를 올릴 수 있어요. 그 이렇게 방송 목록을 열면요,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중계권을 갖고 있는 그 스포츠 경기들을 그 TV 수신 카드가 없어도 바로 그 중계를 할수 있거든요. 아, 배고파요. 아니, 나도 견과류밖에 없는데. 아, 이거 과자 조금 남았다. 나 지난밤에 축구 보다가 과자 남았거든요. 그 과자 먹으면서 축구 봤었는데. 이거 마요네즈 발라 먹으면 맛있는데. 그래서 지금 유튜브 구독자는 400은 넘었고요. 사실 내가 아까 낮에 그 뭐냐, 구글에서 보내준 그 외화수표 있잖아요. 그 외화수표를 낮에 그 은행 가서 그 환전을 했거든요. 제 통장에 입금시켰어요, 유튜브 수익을. 이제 수익 올라온 속도 좀 빨리 올라왔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약간 먹고 사는데 약간 좀 어느 정도 여유는 생기는데. 아, 사랑니 뽑아요? 아프겠다. 근데 다음 주엔 이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그 수능 본 학생들이 아마 좀 많이 올것 같은데. 사랑니 많이 아프겠다. 사실 나는 이제 사랑니가 네 개가 다 옆으로 누워 있어요. 근데 그냥 딱히 안 아파서 안 빼거든요. 안 아파서 안 빼고, 그리고 이쪽 왼쪽 아래쪽만 지금 약간 잇몸 사이로 그 누워 있는 사랑니가 좀 살짝 드러나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뭐 딱히 뭐그 그쵸, 염증 없으면 뽑을 필요 없지.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잇몸 염증이 있을 확률은 있다는 거예요. 사랑니의 여파로. 그래서 뭐 그리 하고요. 그쵸, 염증이 없으면 뽑을 필요가 없는데. 아, 썩었어. 헐, 어떡해. 그러니까 그게요, 이빨을 열심히 닦아도 썩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이 사랑니 쪽이 워낙에 그 칫솔이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쪽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치과 요즘은 그 스케일링도 그 의료보험 적용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기적으로 약간 그런 스케일링 검사 뭐 이런 것도 좀뭐 하면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치실 뭐 이쑤시개 쓴 사람도 있어요. 그꼭 이쑤시개 아니더라도요, 치과에서요 그 이빨 그 사이 그 틈새로 그낄수 있는 그런 걸 팔아요. 치과 쪽이 뭐 약국이나 치과 병원에서. 그래서 그런 거 써도 되고요. 맞아, 치간 칫솔 뭐 이런 거. 그 요즘 뭐 칫솔도 되게 디자인들 그 다양하죠. 지태님 오늘 우울했어. 왜요? 누나서? 누나서 우울한 거였나? 나도 사실 내가 아까 판교하고 강남에서 눈 맞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좀눈 맞으면서, 와, 원래 그 뭐냐, 첫눈은 남녀가 같이 맞아야지 뭐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뭐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나 그런 거 없어. 나 맨날 눈올 때마다 혼자 맞아. 젠장. 두 가지 이유 뭐예요? 얘기해봐요. 나 이제 이거 끝나면요, 나 이제 이거 마무리 토크 끝나고 잘 거예요. 마무리 토크 끝나고 잘 거고, 그 어차피 이따가 저 낮에 미팅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낮에 미팅 나가서 조금 빨리 쉬어야 돼요. 아, 까였어. 어떡해. 우리 매니저 어떡해. 아니, 우리 매니저가 이제 좀, 그, 이제, 야간 시간대 일하는 게 많아가지고 방송은 이제 어쩌다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일하다가 까인 것 같았다고. 뭐냐. 두 번째 까인 거는? 두 번째는 뭐? 나는, 헐, 남자 사람이야? 사장님? 아니, 그, 내가, 난 근데 좀 여자한테 좀 까여보고 싶어. 여자한테 안 까이지 좀 너무 오래됐어. 여자한테 안 까이지 너무 오래됐어. 아니 뭐 이제, 가장 최근에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여자 사람은 지금은 유부녀죠. 사실 나그 자기가 뭔데 나를 왜 까거인가. 아니 우리 매니저가 얼마나 뭐냐, 사람은 누구나 소중해. 근데 왜 까?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이가 안 좋아졌던 그 여자 사람 있잖아요. 그몇달 전에 그 이장우 선생이, 아니 그 매니저가 생각하는
그 친구는 아니야. 걔하고는 뭐 그냥 가끔씩 뭐 이제 뭐 어? 그런 감정 1도 없지. 그냥 가끔 걔가 애기 사진 올리고 뭐 그러면 아무나 물어보지. 그걔 말고 걔 말고 이제 그 관계 안 좋아진 그 여자 사람 그 걔를 아니 그 사람을 몇달 전에 이장우 선생님 강연에서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뭐냐 우리 매니저가 한 번은 본 사람. 그래가지고 그몇달 전에 그 이장우 선생님 강연에서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신혼이었어. 그 사람은 신혼이었고 그러니까 나하고 좀 약간 이제 사이 갈라질 때 그러니까 좀 사이 안 좋아져서 이제 서로 이제 연락 안 하고 살때 그때쯤에 사귀기 시작한 남자하고 결혼했는지 뭐딴 남자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가 신혼이었어. 그때가 신혼이었고 최근에 그 사람이 뭐 저기 이장우 선생님이라든지 뭐 저기 그 동화 작가 고정욱 선생님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갑자기 교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제 그 1인 1책 그 대표님하고 원래 좀 관계가 좀 걔도 좀 있는 사이였는데 그쪽 관련 그 모임 쪽에 아니 심지어 지금도요. 그 약간 그 어른 강사들 있잖아요. 그 강사들 인맥 그 카톡방에 지금도 같이 있어요. 근데 서로가 대화할 땐 서로 안 껴요. 서로 따로 대화해. 그리고 그 서로 따로 대화하고 약간 그거죠. 예. 이렇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그 누군가가 비로그인으로 막 보다가 그 예전에 그 뭐냐 나뭐 크리에이터 대회 뭐 나갈 때 그때 뭐 주최 측에다가 그 메일 보내가지고 그나 완전히 그 위협했던 그 공무원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공무원직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갈아치워졌으니 뭐 잘렸을라나. 어쨌든 그 사람이 있었는데 하여간 왠지 그 공무원이 그 관계들도 다 농락을 했을 것 같아. 변호사 수임료? 없어. 대학원? 아니 뭐그 사람 원래 대학원 다니고 그러지 않나? 참. 하여간 그렇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 사람하고는 그 유경이 누나하고는 그 같은 직종이에요. 근데 다행히 유경이 누나는 모르는 사이더라고요. 다행히 유경이 누나는 모르는 사이 같아. 그건 다행이고. 뭐 지금은 뭐 그쵸. 뭐 아나운서 쪽 인맥은 그 유경이 누나 뭐 그쪽 인맥이 친하니까 나는. 그렇고. 아 손님이 욕을 해요? 아 다른 하나는 엄청 울었더니 괜찮아졌어요. 아 우울했구나. 아니지, 손님의 부모님한테 드릴 말을 왜 저한테 하시나요가 아니고 손님의 자식한테 할말 아닌가요? 해야지. 분명 그런 그 손님이 욕하는 거는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랬던 그렇게 대응하면 되지. 아 지태님 아 내가 아는 아 뭔지 알겠다. 그냥 얘기는 안 꺼낼게요. 그쵸 좀 가끔 울적할 거예요 아마 그런 감정은. 나도 뭐좀 비스무리한 적은 있었으니까. 꼭뭐꼭 그쪽 계통이 아니더라도 뭐 실연을 당했다거나 그러면요 사실 엄청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할수있는패드를그정도쓰잖아집에가서네자식한테나해봐뭐이런거아니근데사실그패드립이라는거는요그러니까그런패드립에대응하는거는사실지금은아프리카 TV 를떠났지만김희부님이상당히강해요물론김희부님도그상당히힘들었던부분이있었대요그럴수있어요잘견디고있다고생각했는데아닐수있다는거지예그렇구요그약간이게나도사실얼마전까지는좀그런적있었어요얼마전까지는요어나진짜잘견디고있는걸까잘견디는거아닌것같아약간그진짜그럴때가있었거든요근데아오랜만에톡하니까좋다고그래서그근데솔직히이제내가아무리해도그다시돌아오지않을거라는그거생각을하게되면서그러면서차를오히려그냥놓고편해지게된것같아올여름에그렇게됐어요올여름에이제그거에대해서는약간이제좀놓게됐죠아니야올여름이아니고작년여름인가아벌써그그게잠깐만계산좀해볼게요아니다올여름이다올여름맞네지난겨울에걔가애생겼으니까아그래서엄청울었어그랬구나욕한인간한테차에서내리라고하니까무서워서못내려아나아까판교역앞에서그런상황을봤었어요판교역앞에서그뭐냐그판교역그북쪽출구예요그버스정류소쪽차로가따로있어요북쪽출구하고남쪽출구는요근데그버스그버스정류그소설치를한차로가따로있는데사실그택시나택시나그다른그승용차들이그내려주는장소는그거보다더옆차로를따로있거든요근데일반차가사람을내려주는데그버스차로옆으로내려그뭐냐온거예요근데이제버스기사가차마그이제정차차로로진입을못하고그옆에서어쩔수없이문을열었는데그옆에승용차가갑자기달그밟으려고한거야그래서기사가엄청나게욕을하더라우체국토요일에안해요우체국은요그은행처럼약간공공기관급이어가지고그휴일에는쉬어요우체국이휴일에쉬어요지금뭐냐우리지역우체국이요원래지역우체국이마포우체국이원래저기공덕역쪽에있거든요근데지금그새청사그새우체국그사후공사한다고그지금임시로지금임시로그우리동네앞에와있어요그약간그렇게임시로다른건물에입주있다가막그가는그런경우가있는데욕하는사람한테는패드립이직방이죠그래사실아프리카 TV 에서요즘그모르겠어요그욕하는사람들한테진짜잘대응하는 BJ 분들이얼마나있을지솔직히모르겠어요그김희부님이떠난이후로김희부님떠난이후로그런그그런쪽에그대응하는게그사실그리고그의외로 BJ 들이요유튜브하고다른플랫폼하고동시송출하다가요유튜브에서하도패드립이많으니까근데유튜브가그패드립이더심하대요그래가지고그게임하는 BJ 게임하는그방송하는스트리머들이유튜브동시송출막이런거패드립때문에포기하고짜증나서포기하고트위치에서만하는사람들도있고그 디바지시카님은유튜브에서는 맨날동시송출을하지않더라고요
주로 카카오TV만 하고, 김이브님만 유튜브 카카오TV 진짜 맨날 동시 송출하고, 그 대도서관님하고 윤댕님은 그분들은 그냥 유튜브만 방송해요. 아, 공무원 준비해요? 몇 급? 몇 급쯤 돼요? 그 다른 급은 모르겠고요. 그 아마 5급 공무원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할 거예요. 5급은 그 고시잖아요. 아, 경찰 할 거예요? 아, 맞다. 나 주변에 그 경찰 하는 사람 있는데. 그 여자 중에. 여자 근데 이제 서울 지역은 아니에요. 서울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 그 여경 하더라고요. 잘 어울리더만 제 보기. 그래서 이빨 많이 아파요, 근데. 그 제복 그 딱 그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맞다. 그 수능 그 문제 출제하는 곳에 수능 문제 출제하는 곳에요. 그 경찰들 배치되잖아요. 근데 직업 경찰들 말고요. 의무 경찰들이 그거 한대요. 어차피 의무 경찰들은 그거잖아요. 군복무잖아. 그래서 시키는 거야. 의무 경찰들은 군복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키는 거래요. 그 일반적인 경찰들은 퇴근하면 집에 가는데 의경들은 원래 맨날 퇴근 못 하잖아요. 그냥 외박만 좀 자주 있는 거지. 그 의경들은. 그래서 그 뭐 그렇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 수능 시험장에 그 배치되는 경찰들은 의경이라는 거. 그리고 그 무슨 고민? 오랜만에 뭐 고민 얘기를 한번. 무슨 고민인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어떤 고민? 설마 막 다른 채팅. 아, 1년 전? 1년 전에 뭐요? 잠깐만. 1년 전에 아, 상대방이 잘못돼서 사이 안 좋아진 거? 맞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있었고요. 다들 막 눈 오는 거 막 사진 올리네. 아이고, 그래도 낫지. 그 애가 다시 사과를 하면 받아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에 따라서 그 사과를 받아줄지 아닌지는 좀 그 다를 거고요. 그쵸? 그럴 때 약간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많이 다르지요. 아, 말한 적 있었던 것 같다고? 평택 사건? 아, 갔다가 그냥 혼자? 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후속 조치가 없었어요? 그때 후속 조치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후속 조치로 좀, 그러니까 좀 다시 걔가 뭔가 화해를 그 시도를 했다던가, 다시 아까 내가 했던 그 뭐냐, 그 사이 안 좋아진 그 사람 얘기로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 이장훈 선생님하고 그 강연 왔을 때 모르겠어.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승은아, 좀 요즘 잘 지내고 있었어? 하고 그렇게 막 물어오면서 좀, 좀 다시 잘 지내고 싶은데, 좀, 뭐냐, 좀, 어떻게 안 되겠냐, 뭐 그런 거 있었으면 아마 그랬으면 아마 내가 생각은 해볼 수도 있었을 거야. 생각은. 완전히 받아준다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약간 뭐그 사람도 뭐 좋은 일 있었잖아. 뭐 작년 여름에, 에이, 지난 몇달 전에 결혼하고. 그러니까 뭐, 뭐 결혼도 했겠다. 뭐 좋은 일좀 있나 보네.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한번 잘 지내봐.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때쯤이었으나. 근데 그런 거 1도 없었고요. 아, 변명 아닌 변명? 그래서 그런 거 1도 없었고요. 사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찢어졌으면 괜찮았을 것이었는데, 그 나를 그렇게 스토킹했던 그 공무원 있잖아요. 악플 달고 그랬던 그 공무원이, 그 공무원이 그 어떻게 내가 방송하는 거막 엿듣고 막 그걸 또 왜곡을 해서 막그 이상한 해석을 해서 그쪽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적 소송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나 봐. 그러고 나서 나는 그쪽 사람하고 더 사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련된 사람들도 몇 명을 또 차단을 했지. 그렇기도 했고요. 그쵸, 그전처럼 돌아가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이제 내가 6년 전에 좀그 상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애가 몇달 전에 갑자기 밤 시간대에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카톡 연락처가 있었던 건가? 그래가지고 걔는 근데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근데 혹시 김승훈 씨 아닌가요? 사진을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 맞는데요 해가지고, 아저 누구라고 하는데 그 혹시 뭐 그냥 좀 다시 그 그냥 이렇게 다시 연락 연결된 것도 인연인데 뭐좀 연락 좀 하고 지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아, 뭐, 좀, 그, 부담이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인연인데, 한번 만나자는 거야.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 그,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런 생각했어. 그냥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는 보자. 해가지고, 사랑니, 모르겠어. 내가 아파본 적 없어서.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그게 있나 봐요. 되게 오랫동안 상처가 됐는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뭔가 화를 못 내겠는 거야. 막상 만나고 나니까 뭔가 화를 못 내고, 그리고 그냥 약간 안 좋은 기억들이 뭔가 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땐 막 우리 막 좋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끔 만나는 관계까지는 회복이 됐어요. 지금 참 이게 기이한 운명이에요. 6년 만에. 가끔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뭐 그런 관계로는 회복이 됐는데. 참 그거죠. 뭐 썸을 타는 것도 아니고 안 타는 것도 아니지,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 해요. 가끔씩 이게 남녀 둘이서 뭔가 할 만한 것들 있잖아. 그런 거막 하고 다녀요 가끔. 뭐 영화 본다든지, 그뭐 같이 뭐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뭐 어디 뭐 유적 뭐 구경 간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내그 PC 배경화면이 그 남한산성 밤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거 하나 보여줄게. 지금 내가 그 지금 바탕화면 쓰고 있는 사진이 이거예요. 이 사진이에요. 밤에 남한산성에서 찍은 사진이고, 여기 지금 그 뾰족 솟아있는 데가 롯데월드 타워거든요? 이게 롯데월드 타워예요. 뾰족 솟아있는 그 반짝하는 게. 엔서울 타워는 이거야. 그 옆에 조금 덜 희미하게 좀 뻗어있는 거. 그게 엔서울 타워고, 제일 빛나는 게 롯데월드 타워예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밤에 남녀가 둘이 남한산성을 걸어. 뭔가 좀 약간 무슨, 이건 뭐 공포 뭐 찍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막그 가로등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 셀카봉 그 조명 비치면서 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막 평소엔 하지도 않아요. 뭐 그런 경험했어. 걔가 이제 직장인이니까 밤에 퇴근하고 남한산성 걸은 거야.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끔 뭐 그렇게 특이한 경험들 해요. 근데 이제 학생 때 만날 때 하고 이제 다들 다 커가지고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만나는 그 지금하고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술을 마시지. 지금은 가끔 술을 마셔. 둘이 만나. 지금은 이제 뭔가 술이 고플 때가 있지. 그런 훌륭한 이야기는 자녀분에게 많이 해주세요. 미래의 대통령. 내가요? 내가 왜 미래의 대통령이에요? 나 정치할 생각 없는데. 궁금한 거 봐요. 내가 뭐뭘 예민해요? 어떤 건데? 아니,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 수위를 좀 조절을 하면, 아, 뭐, 어느 선은 예민하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공부요? 잘 했죠. 잘 했었죠. 역사만. 역사만 잘했었죠. 그래서 역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나 대학 갈때그 역사 공부한 것처럼 딴 것도 좀 잘해보지 그랬냐. 그래서 그런 게 있긴 하네요. 아, 결혼하면 가장일 텐데, 만약 잠깐만요. 아니다, 나누지 말자. 결혼하면 가장일 텐데, 만약, 이거 그냥 얘기할게요. 결혼을 하면 가장일 텐데, 아내가 방송하지 말고 직장을 다니라고 하면. 근데, 내가 직장을 다녀봤는데, 사실, 안 맞아도 사실 좀안 맞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MCN 쪽 그런 아니면 뭐그 크리에이터들끼리 뭐 그런 그 직장 뭐 그룹 아니 그 기업 뭐그 벤처 뭐 꾸리고 스타트업 꾸리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크리에이터들끼리 그런 꾸리는 회사가 있으면 그런 데는 다닐 생각은 있어요. 크리에이터들끼리 꾸리는 회사면 약간 좀 연구 담당. 약간 이제 연구 담당 뭐 이런 거랑 좀 하고 있는 거지. 그거 정도는 내가 할수 있지. 아니, 얼마 전에 엊그제 내가 판교에서 그 크리액션
슈퍼베이비인가? 그 유튜브 그 채널 하는 분 있어요. 그, 이분? 그, 이렇게 가릴게요. 여기. 이거 슈베 그 최정욱 씨 이분 봤거든요. 이런데 크리에이션 뭐 크리에이터 MCN 뭐 아카데미 에이전시 해가지고 그냥 만약에 이런 쪽에서 응? 뭐냐 승훈씨 혹시 뭐 우리 여기 이런 데서 뭐 컨텐츠 연구 담당 뭐 이런 찾을 수 있어요 하면 뭐 나야 뭐 영업하는 거 아니라면 영업 말고 약간 좀 연구 이런 거 좀 많이 연구나 교육 이런 거 좀 집중할 수 있는 거면 그러면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은 있죠. 그 정도는.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모르겠고 사실 그래요. 지금 그 만약에 결혼을 해서 만약에 이제 부부가 같이 그렇게 뭐 둘 다 뭔가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괜찮겠는데 만약에 이제 부인이 아기가 생기면 나도 그런 건 있어요. 있긴 한데 뭐 일단은 지금은 그렇다는 거. 이제 내가 이제 막 그 유튜브가 이제 그 광고식이 조금씩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이제 약간 그 이런 각종 이런 방송이나 크리에이터 이런 활동으로 그래도 그 교통비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 선까지 이제 온 건데 사실 지금 식구들도 뭔가 같아. 그래가지고 사실 좀 요즘 나도 좀 기분이 좀 그래요. 방송하면서도 나도 좀 기분이 좀 그렇고 뭐 근데 이제 모르겠어.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도 못 기다리겠다. 뭐라도 뭐 교육이라도 들어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뭐 그 사실 그래서 나도 그럼 커리어나 좀 늘려볼까 하면서 뭐 그런 뭐 교육을 또 신청을 했어요. 좀 이제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하고 뭔가 동종업계에 그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그 커리어 쪽으로 신청을 하긴 했었는데 인원수가 적다고 피강이 되네? 수강료를 환불을 안 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자금을 어떻게 또 다른 쪽에 써먹어야 되나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 때나 또 써먹으면 또 식구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참 지금은 그래요. 내가 참 그래서 한 이래저래 지금 고민만 엄청 커요. 나는 고민만 엄청 크고 예 그냥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나. 주말에 일단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지금 그럴 것 같고요. 하여간 뭐 좀 뭐 복잡해요. 뭐 이래저래 그렇고 네 오늘은 뭐 네, 방송 시간이 지금 꽤 길게 했거든요. 오늘 이게 수능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지금 나도 약간 지금 목 상태가 약간 그냥 그 걸걸해져가지고 이따 낮에 미팅도 있고 해서 다행히 미팅 장소가 멀진 않아요. 신촌이야.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그 방송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저는 방제만 그 다시 보기 제목만 좀 바꾸고 아 이거 컨텐츠 제목다고요? 자, 다시 보기 제목 바꿨으니까 여기서 이제 저장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다음 방송.